안녕하세요, 몸차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9일 이번 영상에서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틀리 풀 기사고요. 기사 제목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랠리는 아마도 결국 어떤 진정한 경쟁을 맞닥뜨릴 것이다. 키포인트 첫 번째, 오젠픽,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 당뇨병 치료제 수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비만 관리 및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을 제조하고, 그러나 한 소규모 생명공학 회사는 자사 비만 후보 물질에 대한 이상 임상 시험 후 긍정적인 결과를 막 발표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3월 25일 기사니까 좀 3일 정도 지난 거네요. 자, 부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떠오르는 생명공학의 발전은 거대 제약회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이 독점 구조에서 계속적으로 신규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제약시장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체중 감량 치료제입니다. 오젠픽, 리베서스, 사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젤젠스 및 제파운드를 포함한 약물에 대한 수요는 차트에서 벗어났습니다. 치료법 목록이 너무 길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 사실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두 회사만이 위 모든 약물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회사는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티드로 알려진 화합물의 획기적인 발전 덕분에 당뇨병과 비만 환자 치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신흥생명공학 회사가 이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대사 및 뇌 분비 장애 치료제를 개발하는 소규모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다른 많은 제약회사들도 뜨거운 체중 감량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 바이킹은 이 중 GLP-1 및 GIP 수용체 작용제 VK2735에 대한 이상 임상 실험에서 긍정적인 징후를 발표했습니다. 회사의 비만 후보에 대한 거대 광고로 인해 투자자들은 바이킹의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가능한 결과는 무엇일까? 이상 시험 후 성공을 고려하면 바이킹에 대한 몇 가지 분명한 결과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신속하게 3상 임상 시험에 진입하고 FDA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만 후보 물질을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결과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이킹이 겪고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고려할 때 회사는 인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화이자가 바이킹을 인수하기에 적합한 후보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꽤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화이자는 체중 감량 약물 영역에 진입하려고 하면서 좌절을 겪었는데, 그러나 결국 바이킹이 인수된다면 화이자를 구매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화이자는 최근 시겐 인수를 완료했는데 이는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산더미 같은 통합 노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겐 인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차 대조표에 새로 발행된 부채가 3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화이자는 현재 다른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최고 재정 상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지금 투자하실 것인가요? 바이킹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언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자 생각에는 더 가능성 있는 결과는 바이킹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면 경쟁이 심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새 제약 사업 모두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JP모건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GLP-1 치료제 시장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킹의 전망은 현재 고무적이지만 비만 치료제가 FDA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규모를 보면 장기적으로 다수 승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킹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 중 하나는 회사가 여전히 임상 단계의 생명공학 회사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바이킹은 여전히
투기적인 투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라릴리와 노버노디스크는 이미 당뇨병 및 비만 관리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두 회사 모두 최종 감량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높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 노버노디스크와 일라릴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이킹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은 인수를 어쩌면 파이자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파이자는 이미 시겐이라는 다른 인수로 인해서 자금 및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킹을 인수하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이킹은 현재 R&D 연구개발로 해서 많은 투자가 있고 현재는 아직 수익성이 없는 회사로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노버노디스크와 일라릴리가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라릴리 차트 지금 현재는 정배열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배열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위로 들어올린 점, 여기도 폭발을 하면서 들어올린 거죠. 근데 하락 시에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은 내려가고 상승 시에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은 올라가고. 자, 노버노디스크도 역시 정배열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도 거래량 폭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이 비만 치료제는 노버노디스크와 일라릴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엄청나게 폭증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는 아주 좋은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ROE 올라가고 있고 단기 순이익 올라가고 있고, 일라릴리 손익계산서에서도 영업이익률 높아지고 있고 매출액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지표 ROE는 떨어지고 있네요.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고, 자, ROE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 상태만 봤을 때 두 기업 중에서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자,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이렇게 급등을 엄청나게 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일라릴리 봤듯이 여기서 거래량이 폭등했을 때 앞으로 쭉 더 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초기 회사라서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전부 다 마이너스인, 영업이익률은 0이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마이너스인,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생명공학회사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련된 약을 제조한 회사 3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